XSFM입니다. IDWK 오늘은 소소한 시사 이야기들과 소소한데 시사와도 관련 없는 이야기 하나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남는 것이 없거나 불편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15년 2월 마지막 목요일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고대양 6대주를 뒤덮고 계신 전세계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알기로 남극 세종기지에 계신 청취자분이 만약에 복귀하셨다, 그럼 이제 남극에는 없는, 하여간 지구상을 뒤덮고 계신 XSFM의 청취자 여러분, 뭐 한국에 계신 분들 아니더라도 인종집단이 하는 일은 다 똑같죠. 음력 설 잘 보내셨습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이용수석 상임이 점점 늙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날 잘 지내셨나요? 뭐, 이런 단어 쓰면 안 돼. 이런 정치, 야, 내가 웬만하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 거침이 없는데, 야, 부엌 안 돼. 아까 얘기하기로는 부엌 아니라 조달책을 맡아가지고. 아까 조달 열심히 한 다음에. 동분서주를. 그, 가장 중요한 요리는 이제, 이제 결혼한 지 4년 됐으니까, 슬슬 안 하게 돼요. 왜냐면은, 결국 요리는요, 유능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 손님이 오니까 유능한 사람이 해야 돼. 이게. 결국 드론하고 겹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지능형 드론이 나오면 잃어버릴 일자리에 안착하게 되는. 그러니까 고등 유닛은, 예. 고등 유닛이 할 일, 셰프는 셰프가 할 일이 있어요. 네. 셰프가 해요. 저는 이제 그 외에.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면서. 다른 모든 이제 SCB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죠. 그거 하다 보니까 한 5일 다 갔네요. 네. 근데, 아까 처음 오프닝할 때, 5대왕 6대주라고 했는데, 네. 6대주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네. 바다 위에서 이걸 듣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 그냥 뭐, 폴리네시아나 미크로네시아쯤으로 하지요. 저는 그, 신혼여행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들어야지 했는데, 그 안에 가면 그 무료 영화 보려고. 영화 틀어주잖아. 그거 봐야지. 아니, 내리면 못 보는데, 그거. 그거 봐야지. 무슨 팟캐스트를 듣고 있어. 아, 예전에 저도 딩타 어딜 가다가, 네. 아마 캐세이 패시픽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그분은 물뚝짐승 상인 고문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비행기 안에서 그 무료 영화를 해주는데, 네.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최신 영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예. 열심히 보고 있었다고. 예. 또 문제는 거기서 또 한글 자막이 안 나와. 맞아요. 그래서 온 신경을 집중해가지고 알아들으려고 이제 막, 예. 막 고민을 하고 있어. 클라이막스 딱 왔는데, 갑자기 그 기내 면세점 같이 손수레 끌고 다니는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아, 그거, 딜레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그, 막, 하고 뒤적뒤적하면 또 물건 사다가, 다시 영화 보다가, 막, 그러느라고 막, 꼬여버린 적이 있었어요. 일시정지 되지 않나요? 안 돼, 그, 몇 년에 타셨어요? 혹시 그 비행기 프로펠러가 있었나요? 91년쯤에. 아, 그 비행기는 비행기에서 영사기를 돌리던. 어이구, 비행기가 인화물질 잔뜩 싣고 다니던 때가 있었군요. 예. 2015년. 2월 마지막 목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설을 쉬고 민주평통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월말은 지금 급여에 비해서 그 취재비가 꼭 필요한 예. 어떤 분이 저기서 수레를 끌고 오는 날입니다. 광고. 2015년 2월의 마지막 목요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 대리운전,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두루 행복을 전하는 노건 간장게장,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최근에 내가 타짜, 타짜 맞고 신의 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타짜? 이제 접속도 꽤 하셨으니까. 아, 우리 청취자들은 좀 고렙이에요. 아, 네네. 네, 다른 유저들에 비해서. 예. 근데, 네. 타짜 맞고 그 게임, 네. 이거 저 뭐라 그러죠? 알려주는 거. 뭘 알려줘? 알람 말고, 뭐, 이렇게, 밀어내. 푸시, 푸시 알람. 예. 네. 너무 많이 알려요. 아, 진짜요? 아, 그, 푸시로 삐리삐리 굴려. 알림을 꺼놓으면 돼. 아, 아니요, 우리 항의를 전달해야죠, 언제나. 아, 푸시가 많다, 이 게임. 예, 네, 푸시가 좀 많아가지고, 안드로이드는. 네. 들어온 푸시가 이렇게 딱 아이콘으로 남아있잖아요. 네. 딱 열어봤더니, 그 아이콘만 쫙 있는 거야. 아, 이게 소셜형 게임들은 원래 푸시 많잖아요. 예, 네, 푸시가 무슨, 좀 많아. 뭐, 농작물이 다 컸다. 커피 기계가 썩었다. 뭐 이런 거만 아껴주잖아요. 이거는 주로 이제 몇 시까지 로그인하면 딱지 몇 개. 아, 그럼. 현지를 유도할 시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많이 퍼지는 것 같고. 딱지를 막 뿌리더라고요, 계속. 예. 네. 푸시 조심하시고요. XSFM입니다.
엄마가 나 살 빠진 거 가지고 자기한테 뭐라고 해서 삐졌어? 요새 내가 입맛이 없잖아. 에이, 별 수 있나. 녹원!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녹원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네, 내 중에 날 원망하지 않을 자신 있네? 아, 예. 원망 안 해요. 아니, 아니야. 넌 날 분명히 원망할 거야. 캐릭터가 기레베. 아, 저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 원망 안 합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 가서 타짜 마꼬에 접속하라. 거기서 다 배울 수 있겠어. 최후의 승자는 단 하나. 타짜 마꼬 신의 손. 설에 말이죠. 다른 집 식구들을 보는 일은 잘 없잖아요. 우리 친척들 말고. 그렇죠. 예. 그 괜히 그런 생각이 상관도 없는. 제가 아주 어릴 때 한 5살? 7살 이때쯤에 반지하 신세를 우리 가족이 처음 벗어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반지하는 지금 반지하고 달라서 창이 되게 작죠. 화장실 창만한 창이 있어요. 그렇죠. 조그만 창. 네. 네. 아주 작은 빛이 들어오죠. 지금도 이제 좀 오래된 집들 반지하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런 데서 태어나서 살다가 처음에 1층 집으로 올라간 게 반지하에 살던 집 바로 1층에 올라갔던 게 제가 기억에 맞다면 물뚝심송 상인고문 대학 들어가기 2년 전이랬을 거예요. 어, 고등학교,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6살 때. 반지하에서 그대로 1층으로. 예. 신분 상승한 거네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도 그때 우리 집이 바로 또 산 밑 이래가지고 정말 바퀴벌레도 진짜 직사하게 많고. 자연과 함께하는. 그 폭탄 한번 터트리면, 야, 두 시간 있다 들어오면 바퀴벌레로 도배가 돼 있어요. 벽이. 아, 시커멓게 깔려있는. 예. 연막? 예. 아. 조의 아파트, 막. 예. 조의 아파트. 막 친구들이. 오랜만에 막. 듣는다. What's up, Joe? 놀고 있고, 막. 로치 갱뱅 하고 있고, 막. 그, 되게, 우리 집도 되게 빈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도 TV 많이 보다 보니까 빈부의 개념이 잡히잖아요. 우리 집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하고 살았는데 동네에서 가끔 뛰어놀던 애랑 잠깐 우리 집에 놀러 들어왔는데 보면서 와, 우리 집 완전 부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그 한마디의 충격이 지금 30년째 잊혀지질 않아요. 모르죠. 꼬치꼬치 안 물었어. 저는 그때는 그 나이 땐 그만큼의 속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 씨발 무슨 기준에서 우리 집 부자야? 야, 내가 GDP 기준으로 지금 어? 무릎을 맞대고 알아보자. 혹시 그런 말 안 했어요. 가구들이 좋은 게 있었나요? 아니요. TV가 큰 게 있었나? 그때 TV 다 11인치, 12인치 뭐 그랬죠. 예, 그 시절은 그랬죠. 예. 칼라 TV 나오냐 마냐 이럴 때. 아니면 예. 진짜 그진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부자다. 예, 저 새끼 싼 거지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무시했다가 예. 마음을 바꾸게 된 걸 수도 있다. 그 예전 드라마를 봐도요. 그 사람이 가난한지 그렇지 않은지 집에 가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약간의 윤색도 있고 요즘 사람들에 비해서 트렌드에 어두웠던 색이 해대니까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을 만나서 뭘 해봐도 빈부격차가 사람에 따라 티가 팍 나는 건 아니에요. 점점 옅어집니다, 그게. 우리야 지금 한국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사람을 대충 스캔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린 모두 속물이니까. 근데 외국인이 와서 딱 본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은 빈부격차 안 나 보여요. 동남아의 나라들이나 어떤 나라를 가보면 그런 느낌 받거든요. 지금은 아마도 뭐 다니는 학교로 받는 사교육의 수준으로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내고 있는 옵션 이런 것들로 가난을 구분할 수 있겠죠. 아마 뭐 애들 엄마 사이에서 해충 구분법처럼 돌아다닐 거예요. 명절날이 되면 대화를 할 거예요. 뭐 어쩌다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애들을 보게 되니까 설이 되면 이 애들이 어떻게 자랄까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6살짜리 5살짜리 제가 처음 빈부의 개념이 잡히던 시절에. 이 애들 나중에 뭐 인생 힘들 테니까 뭐 시크릿도 읽고 뭐 예, 세상을 바꾸는 멘토링을 막 15분씩 매일 같이 보고 막 어떠한 부의 징표가 되는 물건들의 뭐 주인이 될지 뭐 아니면은 뭐 노예근성 가득한 어떤 다른 타인들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게 될지 뭐 어떤 사람으로 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모들이 애 안 키우려고 자꾸 하는 이유 하나가 이렇게 한 줄로 좀 명확하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가 크게 의심스럽다. 아, 예. 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 예,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픈 말인데요. 예. 네, 네, 네.
솔란에 이렇게 그 원래 설거지 오래 하면 그런 이렇게 잡생각 많이 들잖아요. 초악이 들잖아요. 설거지는 인류의 적이라니까. 아니에요. 설거지도 그렇고 이렇게 손을 쓰면서 이렇게 묵상에 잠기게 하는 일이 철학적인 어떤 그 사유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스피노자도 렌즈를 깎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그렇게 철학적 사유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자주 하죠. 담배말이. 아, 저 말씀하시려고. 저 클래시 오브 클랜인 줄 알고. 아침에 일어나 담배를 똘똘똘 말고 있으면서 네. 뭔가 생각을 다 하죠. 네. 굉장히 생각이 집중이 잘 돼. 앵그리 물뚝. 뭐, 연휴 지나서 앵그리 물뚝 52. 네. 연휴 지나서 드리는 말씀이라 안타깝지만 시간 날 때 그냥 음악도 안 틀어놓고 저 밤이나 마늘 까는 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마늘 까는 거 특히 좋아요. 물론 늘 하는 분들은 치가 떨리시겠지만 지금 들으시면서. 예. 밤 까는 건 손이 좀 아프기 때문에 힘들고. 저는 밤하고 사과 깎는 거. 근데 사과는 하루에 100개씩 깎을 거예요. 사과는 뭐 막 이상한 거 깎진 않잖아. 칼 빡 꽂고 그다음에 1분 안에 끝나잖아. 그런 거 말고. 아 근데 그 뭐지? 이걸 안 끊기고 이렇게 이게 사과를 대충 깎으면 이게 폴리곤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폴리곤을 최대한 티가 안 나게 깎으려고 노력하면. 하여간 꼭 내 주제를 어떻게 한기로 흘려보내는 재주가 있다니까. 저 장모님한테 되게 칭찬스러웠거든요. 잘 깎는다고. 아니 한 번에 잘 깎이지 않았다고 해서 100개를 잘 깎을 때까지 연속으로 깎지 않을 거 아니야. 뭐 그렇죠. 예. 모르죠. 뭐 사과로 다른 요리를 만들 때라든가. 예. 시간이 남으면 집안일용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사람을 더 편하게 해주지 않는 물건들을 사는 것도 가게에도 도움도 되고. 마늘이 좋아요, 마늘. 물론 시간이 있으실 경우에 말입니다. 그 마트에서 마늘 까놓은 거 또는 그 갈아놓은 마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한 접시 막 사다가 앉아가지고 까가지고 생마늘 따로 놓고 일부분 또 갈아서 놓고. 중요한 전제입니다. 네. 시간이 있을 때만. 밤잠을 설정하면서 해야지 그런 건. 미디어 브리핑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뉴스 토크 2주 만에 민주평톡 오랜만이네요. 귀찮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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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야. 야 이거 계속 있는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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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할게요. 나 맨날 꼴찌네. 이용의 얘긴 뭐죠? 첫 번째 키워드. 의미 없는 말들, 예를 들면, 에미야, 뭐 좀 더 와. 지난 23일. 네. 2월 23일에 매일경제에서 아주 순도 높은 그 어그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99.97% 네. 어그로. 예, 네. 이거 뭐 그. 그 어그로 인증기관이 있다면 최고 등급의 탄소필터로 7번 골랐습니다. 뭐. 예, 그런 어그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 어협에서 예, 인증해 주었을 만한. 이 기사는 법인세 올리면 모든 공장 해외로 도망칠 것이라는 기사 옆에 부제도 있어요. 그 옆에 기사 그 옆에 이 옆에 배치된 이 기사의 제목은 야, 그 신문 예. 이름은 매일 어그로 이런 걸로 바꿔야 좋겠네요. 예. 모든 근로자 계약직으로 뽑아 한국 기업 다시 뛰게 하라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뽑아가지고 원고를 쓰고 있는데 예. 그 원고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보다 예. 원고를 다 쓰고 나니까 너무 이슈가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쓰기 그죠. 시작할 때는 한두 시간 안에 다 싹 빠지죠. 그러니까 아이 속상하더라. 이거 매일경제에서 나왔습니다. 예, 봤어요. 예, 이거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근데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있는 기사 요약은 더더욱 자극적입니다.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로 복지 수요를 줄여야 한다. 기업들이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소제목들이나 그렇게 나와 있었나 예, 그거죠.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소제목들도 있는데, 네. 예, 그것도 여처분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목부터 엄두가 안 나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마음 같아가지고는 그냥 외면하고 싶었는데 전국민 소장농화 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이 기사를 작성한 분은 매일경제신문의 위정환 경제부장입니다. 아 부장급이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주요 경제지의 부장급이 쓴 기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는 그 두 명의 교수를 위정환 부장이 인터뷰한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교수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다른 한 사람은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김정식 교수는 현대 한국경제학회장이고, 아, 예, 학회장이죠. 예, 이지순 예. 교수는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입니다. 현직과 차기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학을 이끌어가는 두 분이네요. 예. 이 기사를 잘 보면 제대로 된 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관성도 찾을 수가 없고 기사 내용이. 기사 내용이? 네. 아무 의견도 없는. 부장이 쓴 건데? 그러니까 예.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부장이라는 거 있자고요. 이제 그 이름값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한번 예, 보자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아우라를 걷어내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아무 의견도 없는 공허한 탁상공론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예.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제 김정식 교수가 대답한 걸로 이렇게 나와요. 위기 직전이지만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비문이죠. 위기 직전. 다시. 우리 비문 이제 잘 파악해야 돼. 네. 위기 직전이지만 네?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위기 직전일 뿐만 아니라라던가. 네. 위기 직전이지. 네. 비문까지는 아니고 네. 그 내용의 흐름이 어긋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흐름에 어긋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잘 들어보세요.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6월 이후로 점쳐지고 있고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탈퇴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국제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것도 문장이 뭔가 어색합니다. 하여튼 문장 어색한 거 그냥 진행하자고요. 대내적으로는 기업의 자신감은 떨어지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있다. 연금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불안에 가득 차 있고 이것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쉽게 판단하면 되죠. 예. 수준 이하로 지나치게 피상적인 해석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답에서 뭔가 몰랐던 사실을 알 수는 없어요. 아, 그게 핵심이다. 네. 그게 핵심이야. 그죠? 내가 모르는 걸 얘기해봐라. 예. 그래서 뒤에 뭔가 이제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쵸. 그, 이런 네. 뭐 근거가 어떻고. 없습니다. 이게 네. 전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질문은, 일본과 닮아가는 것 아닌가? 한국이 구조적 장기 침체로 접어들었다는 우려도 있는데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이지순 교수가 이제 아까랑 다른 교수님이죠. 예. 이분이 장기 침체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그 정도로 심각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회복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이유 어딨어? 이유. 유가 하락은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뭔 소리야, 수출 기업은? 상당한 정도로 일본을 닮아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어떤 차이가? 나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고 네, 네. 반도인 거. 우리가 일본보다 활력이 있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주장에도 아무런 뒷받침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거 좀만 있다가 몇 문장 뒤에 과연 의원일까가 나와야 될 정도로 수준이 낮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예, 아 물론 예, 이거 나중에 그, 결과를 놓고 예, 결과를 미리 걱정을 하자면 이건 이 두 사람이 말한 건지부터 의심을 해야 돼요. 저는 그 경상계열 학과를 나온 사람으로서 이런 경상계열 교수들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이 정도로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바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라니까. 우리 과에도 바보 교수들 많았지만 이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경제학회는 알아본 바 허당의 이름이 아니에요. 허당 아니에요. 제 결론은 뭐냐면 제대로 된 인터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색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정리 과정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뭐 요약을 했든 뭐 윤색을 네, 했든 뭐 이 과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애초에 인터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의도조차 전혀 드러나지 않는 기사가 돼버렸습니다. 아, 쉽게 정리해 주셨네요. 그럼 뭐 아까 이기순 교수 얘기했던 걸로 따질 것 같으면은 네. 일본과 매우 닮아간다. 왜 닮아가는지 뭐 한 5분 동안 설명해 주셨는데 빼. 그렇지 다 빼버리고. 인터뷰를 해놓고 뭐 녹취록을 만들든지 했겠죠. 많이 그렇죠. 오요. 이메일로 네, 네. 문답을 했든지 그래놓고 문장을 막 지멋대로 막 쳐내다 네. 보니까 난다지로 한 거지. 문장 구조가 다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듣던 어휘들만 나열되고 있고 네. 문장을 구성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아, 한국 언론에 고질병이 네. 나오는군요. 팩트를 전달해줘야 되는 타이밍에 네. 팩트는 빼고 네. 레토릭만 남겨. 그렇지, 레토릭만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사가 이런 식이에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 이 기사를 어그로 기사로 만든 모든 근로자 계약직 드립은 예. 이 기사 초반에 이제 이지순 교수를 인용해서 나와요. 예. 물론 제목 같은 그런 문구 자체는 안 나오는데 그쵸. 내용은 여기서 나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으로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화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비정규직화가 아니라 비정규화예요. 아마 이분은 제 지식 한도 내에서 머리를 굴려보면 서구식 계약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시장에 물동님이 가끔씩 천착하시는 주제잖아요. 그 미래의 어떤 노동환경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에서 예.
지금 같은 정규직 제도로는 아마 일자리가 많아지지 않고 위기가 올 거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분은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네. 고용 유연성은 더 올리되 네. 그 계약직의 대우가 지금부터 훨씬 좋은. 맞아요. 맞아요. 월급을 훨씬 더 필요하다. 올려주고. 4대 보험도 해줘야 되고. 네. 뭐 이런 4대 것, 보험으로 네.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로 요약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너무 축약 윤색되면서 원래 의도하고는 달라진 거죠, 얘기가. 네. 그러니까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월급을 올려주고. 안전쉽게 얘기해서 다 바꿨다 얘기해서 네. 한 마디 다 바꿨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윤색을 잔뜩 해놓고 윤색한 문장에서 타이틀을 뽑은 거지. 예, 바로 그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김정식 교수를 인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문제를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놓습니다. 김정식 교수 얘기를 하면서 저번에 이제 항인치항 편에서 나온 그 일본과 홍콩의 대졸 초임 드립을 치면서. 예. 홍콩의 낮은 임금이 그 홍콩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드러내는 거지 우리나라의 그 처지가 홍콩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임이 결과적으로 너무 높아서 임금 수준이 높다. 뭐 초임이 높으니까 형식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예. 임금이. 그러니까 임금을 후려치고 오래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일본식 임금 피크제를 오도하는 주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핏 대비되는 두 개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기사를 배치를 해놨는데 문장은 배치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됐을 때 네.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해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한쪽 교수는 이런 서구직 계약 제도를 말한 것 같고 그렇죠. 한 교수는 일본식 임금 피크제로 이것을 그렇죠, 헤쳐나갈 그렇죠. 수 있다는 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근데 그거 되게 이게 그렇게 예측해서 완전 천재인 게 네. 이런 내용은 없잖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분에서는 한 분의 얘기는 우리도 왜곡하는 걸 수도 있어 그 정도면. 아 그러게 조심해야겠네. 얘기해봐요. 알겠습니다. 얘기해봐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얘기를 해보자면 한 분은 그러니까 이런 대안도 있고 이런 서양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아, 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한쪽은 네. 일본은 이런 식으로 임금 패키지를 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 학자적인 얘기를 했겠죠. 이분들 잘하는 탁상공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양쪽의 장단점을 다 따져봐야 이게, 되고 뭐 이런 네. 거. 근데 했겠지. 이게 또 이게 뭐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하고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야 하고 거지. 임금은 줄여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사가. 이게 막 이용이 평상시에 네. 막 침을 풀태가면서 저 사람들은 저런 증거를 내놓고 저런 증거를 내놓고 저런 증거를 내놓고 저런 증거를 내놓은 다음에 끝에 과연 우연일까를 붙이는데 네. 이런 게 갖고 나와서야 되겠느냐. 네. 그러면은 나중에 한 줄로 줄일 때 이용 환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제목은 자기가 원하는 걸로 뽑았고 그냥 뽑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억으로 끄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죠. 그 뭐 그 숨 막히는 뒤태기자 그 아저씨 누구야? 아, 그 아저씨 누구지? 이름도 생각이 안 나. 그니까 세상에 그 연예인들이 무슨 짓을 하건 뒤태만 자꾸 붙여놓는 그런 미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좀 범죄자라고 봐요. 네. 제일, 그 중에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죠. 유명한 여자 연예인 이름을 대놓고, 누구누구 임신. 딱 그런 거 내용을 보면은,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 그럼. 뭐 이런 거. 어쨌든, 네. 이런 그 정신이 멍해지는 기사에는 반드시 읽는 사람을 낚는 미끼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 이 사람들의 그 학력이나 양력을 계속 그 굉장히 강조해놨잖아요. 방점을 찍어놨잖아요. 그렇겠죠. 어디 교수, 무슨. 잘 보이는 데 붙이죠. 체크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유식해 보이는 말을 그 대방출하는 겁니다. 아, 깜짝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멋있어 네. 보이는 말만 나열해 놓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진지하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읽죠. 예,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주는 겁니다. 역시 이런 유식한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자, 이거 보세요. 일본과 유럽을 비롯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환율 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건 진짜 이것도 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유럽을 비롯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그러니까 일본과 유럽을 비롯해 온 세상 어린이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하고 있나? 뭐야? 선생님부터 침들어. 온 세상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손을 맞잡고 온 세상 어린이가 손을 맞잡고 세상 어린이를 강한 일 전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장도 이런 기본적인 문장도 못 만드는 양반이. 아 원래 기사문 쓸 때 배우잖아요. 녹취록을 작성할 때 어떤 말에 주어를 생략하면 네. 분명히 이것이 주어이다 일 거라고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주어를 네. 말 속에 숨어 있는 주어를 넣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아마 주어를 말씀하셨을 텐데 그걸 축약해버린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 아, 모르겠어요. 하여튼 질문이 이건데. 이건 질문이에요. 네, 질문이에요, 질문. 네. 근데 여기 김정식 교수의 대답이라고 올라와 있는 건 이렇습니다. 네. 일본 등 각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쓰면서 환율 전쟁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다. 구조조정을 시도했지만 이것으로 실물 경쟁력을 높이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환율 전쟁 상황에서 금융정책은 조금 더 완화적인 기조를 띄어야 한다. 미국처럼 0%대로 갈 수는 없지만 원화값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 거시적으로는 금융 완화 기조를, 가계부채 문제는 총부채 상환비율 DTI,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 이거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가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들었는데, 이거, 예. 이거는 대통령화법. 다 들었는데, 예. 모든 말을 한 글자로 줄일 수 없는. 아니, 즉, 그러니까. 왜냐면, 예. 빵 글자. 그러니까. 활용에 대응해 남는 게 없는데요. 남는 게 없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DTI랑 LTV를 높이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장황하기만 하고 아무 의견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LED나 WWE를 넣었다니까. 아니 그리고 뭐 양적 완화가 나오다가 무슨 금융 정책을 완화하는 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완화면 완화지 완화적인 기조는 뭐야? 금융 정책이 어깨가 걸렸나 봐.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게 뭐 뜨거워도 안 되고 차가워도 안 되고 뭐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며 뭐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잘해야 된다. 아, 뭐 그리고 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이지훈 교수의 대답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약간 달라요. 예. 따지고 보면 다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한국은행이 선진국만큼 돈을 안 푼 것은 잘했다고 본다. 원화값 강세로 예전보다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다. 문제는 유동성 총량보다는 돈이 안 돈다는 점에 있다. 대기업들은 현금성 자산을 쌓아놔도 기회를 못 찾지만 중소기업 부채가 많아 돈을 빌릴 수 없다. 소비도 크게 늘어날 여지가 없고 기업도 부진하고 수출로 버텨왔는데 예전만큼 밝지 않다. 이럴 때는 재정정책에서 뭔가 하나 나와줘야 한다. 뭐? 그러니까 나와줘야 하는 재정정책이 뭔지를 물어본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소리 누가 못해?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 정책에서 뭔가 하나 나와줘야 하는 소리는 택시 타도 듣는 소리예요 이거. 아니 왜 교수님을 택시 기사로 만들어놔? 이용 택시 비하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택시 기사님들 이거보다 전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 아 죄송합니다. 택시기사님. 아니 그러니까 이거보다 전문성 없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몇 없어요. 제가 보건데. 그러고 왜 저기 큰 파란 집에 사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아예 없댔어요. 아 그분은 기가 막힌 비유를 하시잖아요. 국수가 쿵퉁 불어터진 뭐. 아이 진짜. 아 진짜 뭔가 하나 나와줘야 된다. 이건 대박인데. 어 이게 그 너무 멋진 표현인데. 유동성 총량보다 돈이 안 도는 게 문제라는 소리는 왜 하는 거예요? 왜 돈이 안 도는지가 궁금한 건데.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경제가 나쁜 게 문제다, 그런 거지.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그냥 그럴듯한 말을,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 용어, 뭐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겁먹잖아요. 뭐 DTI, LTV 하면 겁먹잖아요. 그냥 그런 거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말 써놔가지고. DTI, LTV를 활용해야 된다. 뭐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활용을 하나? 뭐 낮추? 다른 나라들이 통화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금융정책 완화가 왜 나와요? 갑자기 저는 제가 작년에 네. 그 5월쯤에 저 와이프하고 같이 기아 챔피언스필드 가서 네. 야구를 보다가 이 술 취한 기아 팬 아저씨들이 네. 하던 대화가 자꾸 떠올라요. 되게 비슷해 보여요. 뭐라고요? 기아가 왜 안 되는가를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아저씨는 뭐라고 해요? 아, 뭐 마무리 용병이 별로고 용병들이 뭔가 하나 해줘야 된다. 그렇지. 뭐 내야진들은 다 부상을 다쳤고 부상은 완화적 기조로 해결해야 된다. 아니죠. 비스피장의 무기 뭔가 하나 나와줘야 된다. 뭐 이 시점에서 뭔가 하나 나와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야. 그러니까 이런 말 그러니까 이게 힘 빠진다. 이 기사의 전부는 뭐냐면 이 기사의 알파와 이자 오메가는 뭐냐면 제목입니다. 모든 근로자 계약직으로 뽑아 한국 기업 다시 뛰게 하라라는 제목에 대한 그 제목을 내기 위해서 그 많은 글자를 낭비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 지면을 낭비한 거죠. 단어를 낭비하고 문장을 그러니까 낭비한 거지. 이 제목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건데 즉 그러니까 이 언론사는 사람들이
읽는 대중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어그로에만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지. 바로 그겁니다. 대부분이 그 제목만 읽고 넘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정당한 근거로 이 제목의 설득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듯한 말과 이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학벌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사에 쓰여있는 그 수많은 텍스트들 있죠. 네. 그 텍스트는 신문 지면을 편집하기 위해 쓰인 디자인적 소품일 뿐이에요. 하, 정확한 표현인 네. 것 같아요. 정확한 이상봉적 패치. 맞아. 여기 이상봉 디자이너. 이것이 나중에 옷이 될 수도 있다. 예. 신문지를 디자인한 거죠. 예. 아, 바로 그겁니다. 여기 아. 이 기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새만금 얘기는 예. 거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을 노동 집약적인 친환경 유기농 단지로 개발해서 젊은이들을 끌어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하는 소리. 수요, 그러니까 이 농산물의 수요는 중국이 부상하고 있으니 하이 퀄리티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육체 산업 보고 있네. 심지어 이건 예, 예. 그 우리나라 그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재무 대책이라고 내는 거예요. 재무 대책이요? 예. 새만금의 유기농 단지. 유기농 단지가 금괴를 키워? 아니까 그냥 추측을 예. 해보자면 예. 뭐 재무대책 예.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막 오하게 자유롭게 오하다가 농업국가 변모 갑자기 생각나시는 거예요. 그냥 아 뭐 새만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겠죠. 예. 근데 앞에 나온 재무대책 얘기는 다 빠지고 갑자기 새만금 유기농 얘기만 남은 거예요. 재무대책에 들어있는 텍스트는 디자인을 부족했던 거지. 그래서 뺀 거죠. 미관상 안 좋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모양새가 친환경, 예. 유기농, 일자리 타령하다가 현실성 지적하면 중국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 관광객 100만 명 유치할 건데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들어오면 중국인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인도인 데이터 센트럴이에요, 딱. 그 데이터 센트럴. 인도인이 오잖아요, 인도인이. 인도인 중국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 기사를 읽어보고. 이 기사가 어처구니 없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 읽으려는 엄두가 안 나고. 그렇죠. 또 이걸. 한 두 문장 읽으면 지쳐버리지. 그리고 이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들은 사실 예. 제목 말고는 잘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다 읽고 나서 진짜 궁금했던 게 이 교수님들이 진지하게 이 얘기를 한 것인가. 진짜로 이 얘기를 한 것인가 하는 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사 제목만 봐도 이게 정상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사가 쓰여졌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 인터뷰를 한 두 교수 의견이 잘못 쓰여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죠. 예. 한국경제학회에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직접? 예, 예.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대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안내 음성이 나와가지고 예. 안내 나오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해도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 우리 또 취재 능력 연락 떨어져. 또 쉽게 포기하잖아요. 또. 어, 안 되네. 예, 그래가지고 아, 좀 물고 늘어지지 않아서 좀 예. 죄송하긴 한데 다행히 뉴스타파는 저처럼 끈기가 없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랑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더니, 스타파는 낚인 것 같다. 그 교수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 것 같는데.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은 낚인 걸로. 본인 스스로. 예, 교수님들은 낚인 걸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내용이 예. 어그러졌다는 어떤 추측은 있었는데, 확실히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장급 기사가 교수들 인터뷰 입맛대로 따다 올려놓아가지고 그렇죠. 아무런 학술적 값어치도 없는 경제 포르노가 된 겁니다. 그냥 제목만 예 경제 포르노 기사요. 예. 그 우리나라 에로 영화들 그렇죠. 제목은 그렇다는 거죠. 네. 두 시간 내내 안 나오는 거. 어깨 영화. 어깨. 꼭 중요한 순간에 무슨 폭포수 나오고 그러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폭포수가 왜 나와? 저 진짜 옛날이다 그거. 저희는 그래도 그거보다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 물레방아도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이게 그 우리가 수차례 다뤄왔던 기계적인 대량 우라카이나 아니면 출처 불명의 인용 기사하고는 다르죠. 아니야 사람의 손을 정성 쓰레 거지. 맞습니다. 예술론이 살아있네. 맞습니다. 어떤 그 미적 감각이 살아있는 정식으로 지면에 오른 기사고 제가 보기에 이건 회사 차원의 드라이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옆에 있는 기사 배치한 것도 그렇고 뭐, 기조가 그렇게 가다는 네. 얘기였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대표의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드립에서 시작된 집권당의 탈복지 드라이브하고 어떻게든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중규직 논란하고도 이어질 예.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치 이슈로서 경제 쟁점을 경제민주화에서 다시 신자유주의로 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되게 어렵게 그러니까 멋있게 이용이 얘기했는데 네. 그냥 뭐 저 지난 정부부터 그랬어요. 한나라당의 경제 쪽 통들이 나서가지고 나무 뿌리를 그려놓으면
경제지들이 같이 다치고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화력수인지 침엽수인지도 결정하고 맞습니다. 열매가 뭐가 달릴지도 결정해줘요. 그렇습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에서 달관세대 기사 나왔죠. 그렇죠. 이 유명한 달관세대 기사. 저는 그 과연 우연일까라고 하는 건 우연이 아닌데 우기고 있다는 건데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두 기사가 같은 날 나온 게. 네. 저는 이거 드라이브가 시작됐다고. 이쪽은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하자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네. 저쪽에서는 저쪽은 노예는 안빈낙도해라. 그거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봐라. 비정규직해도 얘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배가 불렀잖아 얘네. 이런 얘기 나오고 이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이 두 교수님 가급적이면 이제 매경을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제 결론은 그거예요. 아, 네. 아. 이런 건 그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술을 법원에서 판단하면 좀 곤란하죠. 예술인데. 이거 대법원 판례 나와야겠다. 이걸 예술로 봐야 되나 기사로 봐야 하나. 야 이게 그죠. 예. 다르게 따지면은 이게 해체 예술이잖아요. 아, 진짜 해체. 특수대한 해체. 사실 저거는 산문이라기보단 그렇다면, 굳이 장르로 보면, 네. 산문 시에 가까워요. 그렇죠. 일종의 시죠. 예. 제 1의 아해가 비정규요. 이런 거예요. 그걸 막 제 228 이렇게 쓴 거예요. 좀 문학적인 어떤 그 캐논일 수 있죠. 그렇죠. 이 제목 한 줄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그거는 우리가 DC에서 이미 본 거 아니에요. 에미야 물 좀 다 물이 없어 못 살겠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얘들 쭉 나가는 거 아니에요. 디디바오 뭐 이렇게 뒤에 밑에 이렇게 글자 써있는 그거야. 아, 이게 뭐 진짜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거하고. 저는 끝까지 이걸 밀 건데 네. 그런 그 텍스트를 변주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네. 시각 디자인을 썼다. 분명히 여기 제목이 있고 여기 텍스트가 있어야 되는 위치니까 실제로 진지하게 기사를 써봤는데 네. 확연히 안 예뻐. 그치, 안 예쁘냐. 예쁠 때까지 내용을 네. 바꿔. 글꼴을 바꾸자. 딱 필요한 양의 어휘가 필요한 만큼 딱 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가 이렇게 된 거죠. 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아무 내용도 이렇게 길게. 진짜 대단하네. 어떻게 저렇게 쓸까? 아, 멋집니다. DTI랑 LTV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셨을까, 애초에는? 진짜 궁금합니다. DTI 네. LTV를 올리자는 얘기에도 반론이 따라 나오고, 네. 내리자는 얘기에도 반론이 따라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둘 다 피한 거야.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저 선수의 실력이 나아질까요? 네. 발로 공을 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뭘 완화하자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일단 네. 완화야. 왜 완화를 해? 그러면서 금융의 어깨가 결린 거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그나마도 피하려고 금융 완화적 기조로 가야 된다. 뭔 소리야 진짜. 진짜 금융 완화적 기조라는 게 무엇인지 너무 알고 싶다. 아 이게 완화하는 움직임을 완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의 움직임을 완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 규제를 더 하는 거예요? 규제를 덜 완화하는 거죠. 아우! 아, 한국말 어렵다. 오늘의 결론은, 즉, 이지순 교수와 김정식 교수는, 지금의 경제 기조에 반발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 본의 아니게 그 한국 경제학계를 이끌어 가시는 두 분, 고매하신 교수님 두 분이, 일개 경제신문에 네. 낚여가지고. 부장급한데. 겨우 부장급에 낚여가지고. 우리 저.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75, 6, 7, 8회였습니까? 21세기 언론정보학을 맡아주셨던. 아, 예, 예. 발글성님. 발글성님도 경제지 출신이었어요. 아. 예. 그렇죠. 정말 그분 이해할 수 없는, 의대 나와서 경제지 계셨는데. 경제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꺼풀을 더 벗겨준 얘기였습니다. 예. 예. 기사의 숫자로만, 절대수로만 놓고 따지면 99%가 우라카이. 네. 1%는 저런 기사. 예술을 이루어 숨쉬는. 눈으로 보기에 예쁜. 시각 디자인. 문자 시각 디자인. 네. 네. 이럴 거면 굳이 한국말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알파벳이 네. 좀 더 예쁠 수도 있죠. 네. 주제 한 줄을 위해서 네. 네. 내용 없는 예쁜 것을 배치하는. 장식적 효과를 위해서 상용 문자 네. 같은 걸 사용하는 것도. 아, 하나 더 알 수 있다.
이제는 사설이 그런 데에 적극 활용된 지 되게 오래됐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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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설에서도 제목 장사하더라고요. 네. 네. 억울한 두 명의 교수님을 양산했다. 이런 소식을 알려드린 바. 경제학회에 네. 위기가 닥쳤을 수도 있죠. 예. 회장님 두 분이 낚이셨어. 광고 듣고 돌아와서 예.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젊은 남자라고 머리카락 고민 없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명색이 남친인데 맨날 모자만 씌울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비장의 선물을 했지. 갑자기 확 좋아진 건 아니어도 얼굴은 정말 밝아졌어. 차이가 느껴지나 봐. 빅그린 투쓰리 약산성 샴푸. Big Green Sulfate Free.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낮은 지방 함량. 그런 커피는 없는 줄 알았지만 아르케 더치 커피, 커피아르케.com.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 후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1599 1599에 전화만 주세요. 대리운전 1599에 1599.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제가 준비한 얘기는 네. 돈은 쓴 사람이 갚아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 국채보상운동. 뭔지 알겠네요. 전 뭔지 모르겠네요. 안 쓰는 놈이 갚아야 할 때도 많죠. 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망한 기업을 물려주셨다거나. 그때는 이제 보통 법적으로는 네. 빚과 유산을 비교해서 빚이 더 많으면 포기하면 되죠.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나중에 숨겨져 있던 빚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어,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자동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빚은 다 챙겨서 포기를 해야 돼. 네. 어, 예. 엄마 아빠한테 계속 물어봐야 돼요. 빚이 뭐가 있다고 확실히 알리고 죽어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자식이 싫단 얘기죠. 만약에 안 알려줬으면. 너 좋대 봐라. 어, 좋게 돼 봐라.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이제 보증서는 인간하고 상종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보증 서주는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 이건 주로 결혼 대상으로 봤을 때. 아,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주는 것은 그 취지는 굉장히 좋죠. 굉장히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한 1,20만 원이면 해도 된다고 봐요. 물론 그렇죠. 그럴 땐 돈을 주는 게 낫죠. 아, 그러네. 20만 원 보증 서주는. 네가 20만 원이 필요하냐? 그럼 줘야지. 예. 예. 어, 지갑을 안 가져왔네? 잠깐만 있어봐. 내가 지갑 가져올게. 하는 액수가 한 뭐 5만 원, 10만 원이면 그렇죠. 그 정도는 내가 보증을 할 수 있지. 그럼 말로 하면 돼. 내가 보증해 줄게. 어쨌거나 곧 돌아올 거라는 네. 걸. 네. 취지는 좋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 위험한 이유가 누군가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돈을 못 빌릴 정도의 상태라면은 영영 못 갚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있고 그 사람이 만약에 빚을 못 갚게 된다면 그 빚을 몽땅 떠안게 되는데. 이게 빚을 떠안는 것에서는 두 가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일단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나는 그 돈 구경도 못했는데 내가 왜 갚아야 되나. 그렇습니다. 내가 빌려서 쓰지 않은 내가 구경도 못한 돈을 갚게 된다는 상황은 진짜 끔찍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빚을. 예. 그게 바로 DTI와 LTV. 문제 DTI, LTV를 활용해서. 활용해야 하는. 네. 하여간,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의 핵심 포인트는, 내가 구경도 못한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은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네. 돈에 관련된 상황 중에서. 네. 2월 24일자 경향신문의 기사에 의하면은, 그, 국가보훈처가 그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 2015년 국채보상운동이라는 해괴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페이스북을 먼저 구경을 했죠. 국채보상. 예. 이벤트 내용을 소개해드리죠. 뭐, 아,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제목이 게릴라 이벤트. 2015년 국채 보상 운동에 참여하세요. 나라 잃었어? 국채, 아니, 국채 보상을 게릴라 식으로 한다는 것도 웃기고. IS구만! 아, 이거 이제 거기 써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국가보훈처가 만든 그 이미지에 들어있는. 예, 예.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 1907년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던 국채보상운동이 우리 시대에 펼쳐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부할 수 있을까요? No! 일단 여기서 막막해지죠. 도대체 뭔 소리냐. 실제로 뭘 기부를 하라는 거냐. 아니면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이것을 기부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라는 거냐? 아, 이게 뭔가 예. 방사능 문제인가? 그 갤럭시 쓰는 종자들라도 그렇고 어. 뭔가 이상해요. 왜요, 왜요? 야, 이게 이런 이상한 이벤트를 합시고 나오는 것들이 이벤트나 마케팅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뭔가 방사능에 노출됐거나 아니면 뭐 약을 먹었거나 이런 거 아닌가? 아, 제정신은 아니다. 그 단체로 만드시는 분들이. 근데 네. 이 사람들 그나마 조금 나아요. 아, 그래요? 왜냐? 사람들이 다 멍할 것 같다는 사실을 자기들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만의 참여 방식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라고 해놓고 댓글 예시를 써놨어. 댓글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 공문 쓰는 스타일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골라봐라 이거죠. 어차피 너 못 알아듣지 않냐 그러면서. 뭘 갚아도 좋은데 네. 이런 걸로 주면 좋아. 김 모양. 예시문에 나온 겁니다. 김 모양. 헤어진 남자친구와 했던 커플링을 기부할게요. 아, 뭔 소리야. 그럼 팔아. 아. 김. 그러니까 예. 보통 커플링은 헤어질 때 이렇게 반환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나 커플링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커플링 해본, 네. 저 결혼 반지가 처음 해본 반지. 사실 커플링 같은 경우는. 전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둘 다 평생 예. 커플링 없이 살아본 거라서 재빨리 커플링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그, 아직 안 헤어졌으니까. 네. 네. 근데 그, 원래 그 커플링을 할 때 누군가 한 명이 돈을 냈다면은. 네. 헤어질 때 그 돈 낸 사람한테 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게 만약에 문화로 되어 있다면 잘 모르겠어요. 그 저는. 예. 반지 파는 주얼리 샵에서 그 계약서도 미리 각서 같은 것도 준비해 놓고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웃기는 건 왜 헤어진 다음에 커플링을 받겠다고 그러는 거야? 국채를 보상하기 위해. 그 팔면 몇 푼 나온다고. 좋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박모군 온라인 마케터로서 적극 홍보에 나서겠어요. 이건 흔히 말하는 열정 페이를 기부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예. 재능 기부하겠다. 저는 여기서. 자,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것도 아니고. 네. 국채를 갚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갚고 다른 사람한테 갚으라고 시키는 일을 해주겠다. 예, 뭐 이런 거겠죠. 저는 여기서 딱 눈길이 간 게 이 문장에서 이제 그 온라인 마케터라는 것은 하나의 자격이죠. 네.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대로 로 써가 아니고 로 서가 맞습니다. 사람이나 자격을 지칭하는 그렇죠. 예. 로 서. 로 서가 예. 맞죠. 맞아요. 예. 그 딱 해놓고 아 이거 오래된 맞춤법인데 그새 바뀌지 않았을래나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 부산대학교와 나라 인포테크가 공동으로 만든 맞춤법 검사기가 있습니다. 아 그 훌륭하죠. 굉장히 많이 쓰죠. 예. 가장 잘 됩니다. 거기에 이 문장을 통째로 넣어서 돌려봤어요. 네. 근데 거기에 나온 제안은 마케터로서 예. 이것은 판매 담당자로서로 붙여야 한다. 좋다. 좋네, 좋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아, 상당히 맞춤 맞춤 검사기가 잘 만들어지네요. 맞아요, 맞아요. 좋은 거예요. 맞아요. 예. 그다음 세 번째 최모 씨. 아내 몰래 감춰두었던 비상금을 모조리 기부할 겁니다. 장난해? 그럴 거면 왜 감춰? 아, 이게 뭔가. 아, 저는 이걸. 아내보다 국가가 우선일 정도로 아내를 싫어하는 거야? 저는 이게 딱 있는 순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남자가 아내 몰래 비상금 같은 걸 숨겨둘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이건 사형감이지. 이게 공감. 스스로를 그만 구명하시고요. 이따가 온몸에 숨겨놓고 있는 아저씨 한 명 나오잖아요? 전대 차고 있고. 무슨, 공감이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가상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느낌을? 좀 뭔가 난처하죠. 예, 네, 난처, 진짜 난처한 느낌. 예, 네, 상당히 난처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느껴진 난처함을 좀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고자,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네. 1907년에 있었던 실제 국채 보상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907년으로 가기 전에, 네. 제가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네. 공문의 냄새가 나요. 아, 그렇죠. 예, 네. 공문이 창의성 없는 직원에 의해서 페이스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게 보이네요. 최소한 한두 명은 좀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이에? 부끄러울 때가 어딨어요? 이거만 하면 집에 가고 막 이러면. 맞아. 칼퇴근 해야지. 예. 어쨌든 그 1907년에 있었던 실제 국채 보상 운동조차도 상당히 황당한 내용이 많습니다. 에. 예. 굉장히 속쓰린 내용일 수도 있으니 임산부나 노약자는 가급적 청취를 해보세요. 아, 진짜 이 시대 얘기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 대한제국은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에게 외교권을 맨 먼저 뺏깁니다. 네. 1904년에는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고문정치가 시작됩니다. 네. 여기서 고문이라는 것은 사람 잡아다 막 때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했던 그 예, 고문관을 파견하는 거죠. 네. 그 고문관 아니죠. 바보 말고요. 되게 똑똑한 사람으로다가. 근데 왜 우리나라에선 고문관이 바보란 뜻을 쓰이지? 그 미군 고문관 때문에 그런가? 그 어원을 분석해준 분이 계셨는데 모르겠다. 이 시대의 고문관은 그 주로 일본인이거나 친일본 성향의 외국인이 파견됩니다. 일본 정부에 의해서. 이 고문들이 맡은 역할이 당시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서 맡은 역할이 대한제국의 외교부문과 재정부문의 고문관이 파견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라. 그리고 이 고문 정치는 바로 1년 뒤에 제2차 한일협약에 의해 통감 정치로 바뀝니다. 네. 고문을 하다가 이제 통감이 되는 거죠. 예, 예. 예. 지금 뭐 직급 상승이다. 예, 뭐 예. 가슴 아픈 얘기에서 맥락이 좀 이어지죠, 좀. 가슴 아픈 예. 얘기에서 이런 그 예. 이런 드립이 나오니까 당혹스럽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때 재정 고문으로 파견됐던 자가 바로 메가타 다네타로라는 일본 제국주의 일본 정부에서 대장성 수세국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수세국장?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세청장이겠죠. 네. 예. 세금 걷던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문관 역할을 맡고 재무 고문으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재정개혁과 화폐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은행을 막 설치하기 시작하고 은행의 구조를 일본식으로 바꾸고 은행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권을 장악하겠다는 얘기죠. 경제권을. 그런데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대한제국 정부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 고종이 그는 대한제국의 조정에는. 예. 따라서 일제는 그 고문은 고문관은 자신들이 조선 땅에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 일본 제국주의 일본 정부로부터 빌려옵니다. 네. 그 빌려온 돈은 대한제국의 빚으로 잡히는 거죠. 예. 지들이 쓰려고 하면서. 지들이 쓰려고 지들 정부에서 돈을 갖추다가 대한제국 이름으로 빚을 만들어 놓는 거죠. 네. 빌려주는 주체와 빌리는 주체가 같고 갚아야 하는 주체만 달라요. 또 그거죠. 이게 지금 그 대한민국 정부와 수자원공사. 예. 아, 수자원공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예. 거죠. 예. 무슨 소리야. 어맹부가 빌려주고 네. 어맹부가 빌렸어요. 그리고 지금 김 모양이 커플링을 내놓는 거예요. 김 모양이 수자원공사 직원인데 공사를 살려야 돼 막 이러면서 일부러 남친이랑 헤어지고. 예. 맞아 지금 커플링을 내놓아야 하니까 MB가 지금 그 잘 살고 있는데 그렇죠.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월급을 반납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꼴이 있었다. 예. 예. 그 이때 대한제국이 얼결에 일제로부터 빌려오게 된 강제로 빌려옴을 당한. 그 차관의 규모가 슬슬 늘어나면서 1907년이 되자 총 1300만 원이 됩니다. 1300만 원. 당연히 그 대한제국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거죠. 굉장한 거액이었던 거죠. 네. 근데 갚을 능력이 있기 전에 대한제국이 이걸 도대체 왜 갚아야 되는데? 일단 이성적인 질문을. 예. 그런 게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대한제국의 백성들은 순진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하죠. 조선이 돈이 없어서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차관을 들여왔다고 하니까 네. 빚을 줬다 이거죠. 그걸 못 갚아서 일제에 굴복을 하고 있다. 이러다가 나라를 빼앗길 판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1300만 원 되는 차관을 국민들이 나서 갚아주자. 이런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근본적으로 방향이 틀렸잖아요. 본말이 바뀌었는데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는 아까 이용이 얘기해 준 거하고도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그 국채 보상 운동이 이제 어떤 막 회사 단체를 막 설립해 가지고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발기 연설문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리자면 금일 문제 국채의 보상 1호 본사에서 발기니 본사의 뭐, 형편부터 강 설명하고 뭐 뭐라고요? 본사를 광문사라 명칭이야 설립 등 초두 사기를 방청 제위가 다 목도임은 한 바. 그, 이 시대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진 않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중간쯤에 이제, 제일 폐망할 와, 제일 시급 바, 1300만 원의 국채 올시다. 이게 되게 위급한 문제다라는 네. 얘기죠. 아, 이것부터 갚자! 예. 올시다까지는 예. 알겠네. 그냥 뭐, 알아들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때 이제 막 그 한글 신문에는 번역본이 실립니다.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이니 국채 1300만 원은 우리나라의 존망에 직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함은 필연적인 사실이나 지금 국고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며 뭔가 착각하고 계시죠. 예. 만일 나라가 못 갚는다면 그때는 이미 삼천리 강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 것입니다. 애처롭지만 내용이 틀린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그러니까 어떤 현대적인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예. 국토가 한번 없어진다면 다시는 찾을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찌 베트남 등의 나라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굳이 베트남을 가지고? 이 당시 베트남은 프랑스의 프랑스 영이 됐던 예. 상황이죠. 예.
그 이러이러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갚을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를 갚을 길이 있으니 수고롭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재물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지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에게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 만일 그 액수가 다 차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응당 자원에서 1원, 10원, 100원, 1,000원을 특별 출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좋은데 왜 담배가 시비야? 그렇죠. 왜 담배를 못 피게 해? 밥을 굶으라고 하긴 뭐해서. 근데 네. 이 소식을 고종이 듣죠. 고종 황제죠, 당시에. 네. 감동을 하신 겁니다. 왜 감동을 하고 그래? 시민이 나라를 근심하여 이런 일을 하는데 짐이 어찌 모른 척 하겠느냐? 갚지 마라! 라고 해야 될 거냐? 하면서 고종이 내린 명령이 있었어요. 빨리빨리. 궁중대 금연을 명하였습니다. 아, 왜 담배를 못 피게 해? 이게 어떤 그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게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인가? 이게 수능 공부할 때보다 훨씬 재밌는 게 그때는 재미없이 들었잖아요. 네. 네, 그런 일화들에 대해서. 그렇죠. 네. 멍하니 파리 보면서. 네, 이게 맥락을 놓고 보니까. 저거 문제 나올래나 이러고 막. 네, 그죠. 네. 얼마나 멍청한지 알 수 있게 돼요. 짜증날 정도죠. 왕이. 아니, 멍청하다는 건 좀 그렇고. 아니 왜 황제가 낼 수 있는 결론 중에 제일 멍청한 거야. 담배 끊으라는 소리를 해? 그것도 뭐 전백성에게 금연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궁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부터 하자. 그 당시 고종 황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 물론 그렇죠. 그 안타까운 얘기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건 이분이 뭐 멍청하고 똑똑하고를 떠나서 그 이 사람의 힘이 미치는 범위가 거기까지였다는 해석밖에 안 되죠. 근데 저는 이 국제보상운동 자체도 네.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았고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 정말로 국제정사에 대해서 좀 너무 어두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과정이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보상운동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네. 이 전통이 이어져 있는 거죠. 뭐 저 IMF 때 금모으기 운동 똑같은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착해. 착한 사람들이 막 대거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보상운동은 실패합니다. 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학교 때 배운 역사에는 국채보상운동이 실패하는 과정은 거의 안 실려 있습니다. 네. 이런 운동이 있었다라고만 하고 끝나죠. 네. 일단 통감부에서 방해 공작을 시작합니다. 방해 공작이 굉장히 낯이 있고 친숙해요.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 그 모금액, 그 돈을 착복했다는 얘기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 클래식. 예, 아주 클래식이죠. 이 얘기, 이 원고 쓰다가 갑자기 그 순간에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막 괴롭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 전 중수부장이 고백을 했죠. 논두렁 시계 사건은 국정원이 조작한 거다. 나는 공범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네. 고백입니다. 자기는 뒤로 빠지려고 하면서 사실은 주범이에요 이인규가. 네. 예. 아 진짜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게 국정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난 너무 고통스러웠다 막 이런 이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아 전 이분이 그 원세훈 원장하고 밥을 한번 같이 안 먹어봤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뭐 하여간에 그때 쓰던 수법이나 지금 쓰던 수법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네. 비슷하게 근데 통감부는 윤웅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채보상운동 단체에 꽤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거의 포섭을 하죠. 그 자에게 사주해서 보상금 모금액 중에 3만 원을 1,300만 원 목표로 가서 몇백만 원까지 모였는데 네. 그중에 3만 원을 배델이라는 사람과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사취를 했다. 그러니 반환해라. 라고 공개적인 청원서를 쓰도록 시킵니다. 야, 네. 진짜 고전인데 효과적이긴. 아주 효과적이죠. 예. 실제로 베델은 어떤 사람이 좀 나오겠지만, 베델은 그 돈 중에서 2만 원을 누구에게 빌려줍니다. 이자를 받기로 하고. 네. 왜냐, 일종의 선이었던 거죠. 이 돈을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에. 근데 그게 띠인 거죠. 원금 회수가 안 된 거죠.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사실로 믿어버립니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서, 대중들에게 알려지자 뭐 당시에 무슨 친일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걔들이 그걸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돈을 모으더니 주도한 놈들이 뛰어먹었다. 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고 사그라들게 됩니다. 네. 방향이 틀렸고 의도가 좋았는데 그 의도마저 희석되도록 희석되는 거죠. 네. 당하기 네. 좋았다. 실제로 그때 그 사취한 혐의자로 찍혔던 베델과 양기탁 이 두 사람은 바로 이어서. 증거가 물론 하나도 없으니까 네. 무죄 판결을 받게 되죠. 네. 당시 법정에서라도. 네. 어차피 조작한 거니까요. 예, 다 지나갔거든 또. 예, 그 또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망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최초의 성금을 낸 사람들한테 돌려줬다는 보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돈은 어디 간 거예요? 뭐 시부지 어디로 사라졌겠죠.
관련자들이 뭐 조금씩 나눠 가졌던가. 참고로 이때 그 베델은 대한제국 시절에 조선에서 활동하는 영국인 언론인이었었는데 네. 본명이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입니다. 그 우리식 이름은 배설이에요. 배설. 배설. 네. 보통 때 같으면 웃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요. 예. 뭐 이런 거 강조하세요. 대한매일신보와 코리아 데일리뉴스를 발행한 사람이고 굉장히 강력한 반일 노선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 일제는 이 사람을 사사건건 쫓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네.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 이 국채보상운동에 성금 횡령 사건으로 얽어 넣으려고 했는데 네. 그것도 실패합니다. 결국 이제 그 권력을 동원해서 대한매일신보 이 사람이 발행하고 있던 신문사에 압력을 넣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1, 2년 있다가 1909년 5월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네.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예, 예. 결핵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심장병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고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네. 1968년이 되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이 베델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주긴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런 역사를 가진 국채보상운동을 2015년에 다시 재현하겠다라고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가 나선 거죠.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이벤트로서 가치를 가지는 건지 네.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떤 저는 뭔 어떤 의미의 이게? 이벤트인지는 이해하겠는데. 아 그래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98년에 한번 해봤으니까 국민의 정부가 예. 맛을 봤어요. 금모기 운동. 금모기 운동 해가지고 그것도 후유증이 장난이 아니었었는데. 제2의 국채보상 예.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지금 나온 그 개드립은 아직 못 퍼졌으니까 안 그렇죠. 나오고요. 98년 금모기 운동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당연히 나오죠. 예. 그때의 효과는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랜만에 98년쯤 됐으면 이제 21세기란 말이에요. 그죠. 아주 오랜만에 대한뉴스 같은 그림들이 TV 3사를 뒤덮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자기의 사재를 신나게 내놓는. 예. 무슨 정말 저는 이게 대장을 꺼내서 줄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그때 딱 금반지, 금목걸이, 뭐 금거북이 큰 게 막 나와. 이런 걸 막 냈죠. 실제로 그게 금전적 가치로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거기에 모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재현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마치 네.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가장 멋있는 결과도 그거였거든요. 돈도 돈인데. 사람들의 여론을 한 대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죠. 감동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주어지면 화가 났을 때하고 비슷해요. 판단력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붕 뜨게 되죠. 예. 네. 이걸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이런 크리틱이 없어져요. 네. 예. 네. 그 의도대로 됐어요. 저 금모기 운동은요. 성공했죠. 그 네. 의도라면. 성공이죠. 예. 네. 경제적인 의도라면 실패한 거고. 예. 네.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만 나타났고. 물론 그렇고요. 근데 이게 아이 김영삼 김영삼 나쁜 사람 배드 머더 이게 이 이야기로만 자꾸 돌다 보면 나중에 못 갖고 빌빌 싸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국민의 정부한테 화살이 넘어가고 그럴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감동으로 대충 떼어박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론을 환기시키는 거죠. 일종의. 네. 뭐 어쨌든 그런 이유였던 건 무슨 이유였던 건 이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네. 더욱 재미있는 것은 페북에 공지를 내고 댓글을 사람들이 쭉 달면 그중에 댓글을 선정해서 베스트 네. 댓글을 선정해서 네. 상품을 줍니다. 베스킨라빈스 30일 아이스크림을 사. 아 그래 뭐야 컵이에요 콘이에요 파인트예요 해프야 해프게 모르겠어요 뭘 주는지 이거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외국 행사에 아, 경품이 경품이 외국 아이스크림이야 외국 회사야 또 아니야 거기 또 경품 안 주는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 에어컨 뺏어야 돼 이런 황당한 발상은 진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그 아까 예. 연락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번 만나보시죠. 그렇죠. 이렇게 예. xsfm25@gmail.com 연락 주세요. 진심으로 뵙고 싶습니다. 진짜 만나러 갑니다. 네. 예. 이제 마무리로 그 아까 그 이 이벤트를 보도했던 경향신문 기사 말미에 경향신문 기사도 말미에 항상 꼭 붙어 있는 그 항목이 붙어 있죠. 뭐죠? 그 한편 네티즌들은 코너. 아, 네. 근데 그게 붙어 있다는 거 경향신문은 그나마 그 한편 네티즌들은이 아니고 하지만 누리꾼 상당수는 이렇게 씁니다. 아 연구하겠다. 연구하겠다. 뭐 이런 정도 많이 썼는데 네. 첫 번에 인용한 답변이 네. 제 느낌으로는 네. 그게 그 네티즌
댓글이 아니고. 아, 진짜 네티즌 댓글 없어요, 거기. 기자 본인의 심정을 표현한 것 같아서. 뭔데요? 인용합니다. 아, 때려쳐, 개새끼들아. 하지만 누리꾼 상당수는 댓글을 통해 이중 따옴표하고, 개수작전 부리지 마라. 진심 떴네요. 이거 완전 진심이잖아, 이거. 예. 아, 개수작. 경향신문도 메이저인데. 그런 문장을 자기 기사 끝에 붙일, 아. 예. 빡쳤죠. 빡친 거죠, 이건. 기자가 예. 빡친 거죠. 예.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또 그 핵심입니다. 내가 쓰지도 않은 빚을 갚는다는 것은 참으로 더럽고 치사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발상 자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증 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저는 보증 서지 않겠습니다. 제발 빚을 갚으려면은. 네. 그 돈을 갖다 쓴 놈 보고 갚으라고 하자. 라는 거죠. 이건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예. 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부러터진 면팔 중에 그게 있잖아요. 그 예. 비 그게 뭐 DTI LTV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가지고 뭐 주택 담보 대출할 때 돈 더 많이 하고 예. 주택 그 뭐 그 대출 받아 집 살 수 있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질 수 있게 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그 상환 능력이 없는 빚을 만드는 거죠. DTI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상환 능력에서 벗어나기 쉬운 빚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만드는 걸 합법적으로 하면. 대부업이죠. 그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을 빌려주면, 예. 빌리는 사람은, 은행에서 심사를 하더니 돈을 빌려주네? 내가 이걸 빌릴만한 처지가 되나보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네. 저 최근에 이제 칼럼을 봤는데, 그, 조지프 스티글리츠. 네. 께서 쓴 칼럼입니다. 네. 그 칼럼에 그 얘기 나오죠.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자. 무리한,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즉 쉽게 말해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넘어선 채무가 발생했을 때 이 네. 채무에 대한 책임을 채권자가 져야 하느냐, 채무자가 져야 하느냐.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그리스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짚어봐야 합니다. 이게 빚을 쓰고 안 갚았다고 해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멈추면 안 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예. 대한제국이 고통받았던 1,300만 원이 그렇죠. 대한제국의 책임이냐 일본의 책임이냐.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애초에 왜 이런 채무가 생겼는가부터 따져서 올바르게 해결을 해야지 네. 그걸 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갚겠다고 나서냐는 거죠. 무슨 착한 놈 증후군 같은 거 걸린 것처럼. 네. 뭐 특정 정당 딱히 도와줄 일 없습니다만 언제 예. 정말로 서울시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오세훈이 만들어놓은 이명박이 만들어놓은 빚을 얼마나 갚았는가는 한번 자세히 따져보고 싶긴 해요. 하, 그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예. 표라는 게 말이죠. 투표를 왜 어디다가 해야 하는가를 아주 짧게만 말하면 내 돈 어디다 쓸 놈들인가. 로 정리하면 참 쉬울 것 그거죠. 같습니다. 예, 그게 핵심인 거죠, 사실은. 근데요, 내 돈 어디다 쓸 것인가를 누군가한테 권력을 줘서 정하게 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이게 뭐 부부가 둘 중에 누가 경제권을 가질 것인가, 혹은 나중에 내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자식한테 내 돈 관리를 하게 할 것인가, 혹은 내 자산 관리사를 누구를 쓸 것인가,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투자를 했더니 투자받은 돈을 가지고 또 굴리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새끼는 어떤 새끼인가.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하려면 아주 냉철해야 할 겁니다. 네. 냉정해야죠. 네. 내가 본 적도 없는 괴뢰군 때문에 겁먹어서 그럼 내 돈 좀 맡아주소. 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가는 잊지도 않은 국채를 보상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겁납니다. 가계빚이 천조국인데 지금. 예, 우리 빚도 커요. 어쨌든 핵심은 네. 돈은 빌린 놈이 갚아라, 쓴 놈이 갚아라. 네. 구경도 못한 돈 갚긴 싫다, 그겁니다. 네. 예. 아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은 기사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콜센터에 연락주세요. 보험, 사고 처리, 기사의 불친절 문제까지 규정에 따라 친절하고 빠르게 처리해드립니다. 문제 처리 원칙이 확실히 준비된 1599-1599라면 더 안심되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좀 만들기 쉬운 거 먹고 싶다고 하면 안 돼? 나 골탕 먹으라고 이러는 거지 지금. 에이 아니야. 녹원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녹원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원두커피보다 적은 카페인의 커피, 부담 없이 하루에 한 잔 더.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com. 제 이야기는 좀 짧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말. 일단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느 계절시의 2박 3일입니다. 와, 정말 알기 싫다. 처음부터 듣기가 싫은데, 제목부터. 아, 물론 이제 뭐, 동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애쓰는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그다지 길게 얘기는 안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도 많고, 다루기 시작하면 좀 복잡한, 저는 좀 복잡하게 본 면이 있어요. 동물 권익보호단체 얘기가 우선 시작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2월 22일에, 동물사랑 실천협회, 물론 다른 협회들, 다른 곳들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JTBC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그, 취재하는 곳들은 보통 동물학대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동물권익보호단체들의 연락을 한번 돌려봅니다. 그렇죠. 이런 건 있다? 네. 그 전에 미팅한 적 있냐? 시민 한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JTBC는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 매우 많은 분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JTBC가 협회 메일로 보낸 것 같아요. 방송국 협회 메일로 보냈습니다. 제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JTBC 9시 뉴스에서 며칠 전에 보셨던 그것입니다. 동영상 속에서 말 한 마리가 꽃마차를 끌고 공터로 옵니다. 주차장으로. 네. 그때부터 케이저 씨 한 분이 매질을 합니다. 말을 때리는 거죠. 뭘 때리다가 예. 말이 쓰러집니다. 참고로 아니 말이 쓰러질 정도로 때리는 건 어떻게 때리는 거야? 참고로 마사회의 규정에 의하면 예. 얼굴이나 말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부위들을 정해놓고 거기를 가격했다가 걸리면 기수는 일주일 동안 출전 정지 당합니다. 거기는 좀 엄격하죠. 예. 그리고 말이 쓰러졌는데도 매질을 하고 발길질을 합니다. 그 동영상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보 실제 내용 동영상은 10분 정도 내용이었대요. 저는 그거 못 보겠던데. 그걸 지나가던 사람이 동영상을 찍어서 제보를 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주된 웨폰 오브 초이스는 채찍이었고요. 주로 채찍으로 때리니까. 예. 예. 계속 이제 발로 짓이기고 막 이래요. 쓰러졌을 때. 근데 이제 말이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말은. 그렇죠. 겨우겨우 일어나면 흙을 털어야 되니까 바로 고무옷으로 수압이 강한 걸로 물을 회사에 확 뿌립니다. 그런 장면까지도 동영상에 나와요. 남자가 네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고 나머지 세 사람은 가끔 가세하거나 수수방관합니다. 동영상에서 느껴지는 그 네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그거예요. 다 무슨 일을 하는지 일상적인 루틴이라고 알고 있고 계속해서 때리는 한 사람이 최종 책임자 혹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때리는 게 일상적인 일이라는 뜻이죠. 네. 예. 동물사랑 실천협회의 활동가 중에 한 분이 오마이뉴스 직접 게재한 기사 내용을 보면요. 22일에 그 제보를 받았고 23일 오전 9시에 그 꽃마차가 운영되고 있는 경주로 여기에 활동가분들이 갔다고 합니다. 경주의 천마총합유원지에 있습니다. 말들이 공터에 있다가 오후에 이제 가보니까 말들이 이제 트럭으로 이제 운송이 돼서 오는데 거기로 트럭 안에 말들이 없었대요. 일하러 유원지에 갔대요. 갔더니 두 마리가 도로 옆에 이제 일하려고 서 있고 마차를 달고 예 직원한테 활동가분들이 물어봤더니 모르는 일이다 자기들 말 아니다 예. 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우리 말 아니다? 무슨 소릴까요? 자초지종을 말 안 했는데 동영상도 안 보여줬는데 왜 왔는지도 모르는데 예 아니야 라고 합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개저씨들이 예 그리고 직원들은 그때 활동가분들한테 말이 3마리밖에 없다고 했대요. 근데 그 제보를 넘겨준 방송팀들은 전날 촬영했을 거 아닙니까? 직접 그렇죠. 가봤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방송팀들은 22일까지 분명히 갈색말 3마리, 하얀말 1마리 봤다. 말이 4마리였다. 예. 예. 근데 영상 속에서 확대받던 말은 안 보였다. 23일날 갔더니. 헐. 상처가 있을 테니까. 예. 마주에게 활동가분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하죠. 예. 그 말을 팔아라. 우리한테. 라고 했더니 예. 처음에 했던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얼마에 가져갈 거냐. 음흠.
얼마에 가져간 거냐고만 물어보면은 그 말이 있다는 소리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고차 예. 딜러 어떤 나쁜 중고차 딜러처럼 굽니다. 다른 말을 가져가라. 그때 그 학대받은 말을 데리러 온 거다. 예. 라고 다시 되물었더니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일은 모를 수 그런 일은 모르겠다. 끊습니다. 예. 나는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 이거 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일은 경주시청으로 가는 일이죠. 갔더니 뭐 홍보나 관광을 담당하는 과가 있을 텐데 축산과도 있잖아요. 축산과로 갑니다. 갔더니 이 양반들이 오랫동안 꽃마차 관련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어허. 경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봤고 지속적으로 민원 넣었다는 겁니다. 제보가 계속 그렇죠. 썼다는 얘기네요. 말이 그러니까. 쭉쭉 두들 맞겄다. 예. 그래서 주변에 수의사 섭외하고 예. 말 필릴 수 있는 트럭 이런 것도 섭외해가지고 활동가분들이 시청하고 얘기를 진행한 다음에 예. 시청 담당자가 마주한테 전화를 겁니다. 마주는 계속해서 모르쇠 모르쇠. 그런 일 없다. 모르쇠 하다 말고 하는 말은 또 있죠. 예. 업무 방해 하지 마라. 왜 이렇게 귀찮기구냐. 예. 예. 그러다가 이 활동가분들은 그 동영상 안에 있는 남자를 만납니다. 때리던 남자. 네. 예. 꽃마차 홍보물이 있거든요. 홍보물 안에 그분의 예. 사진이 있대요. 아. 그분이 무슨 뭐 영화에도 나왔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던 사람이고 이렇게 잘 써있나 봐요. 베레모를 쓰고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마부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예. 그분이 가장 열심히 말을 때리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대화 내용이 기사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 말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아, 말하자. 조용히 넘어가겠다. 아, 이 아저씨는. 예. 이거 보셔. 말은 야생 상태에선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 예. 예. 뭔 소리야, 이게. 야생 상태에선 제어가 안 된다? 제어가 안 된 상태를 야생이라고 하지 않나? 뭔 소리지? 그래서 이상한 말 같아서. 예, 아, 그 얘기를 왜 이 사람한테 하는 거죠? 주제를 바꿉니다. 예. 예. 11월에 공터에 있던 말 어딨냐? 살아있냐 죽었냐? 그러자 그 아저씨가 마부 그 광고지 속의 마부 예. 아저씨가 화를 벌컥 낸답니다. 예. 당신이라고 말이 안 되겠다. 왜? 난 모르니까 맘대로 해라. 이건 이제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흔히 심지어 변명거리도 없을 예, 때 빠르게 빠져나가려는 예. 방법. 그냥 말을 대화를 중단하는 방법이죠. 네. 아까 예. 오후 1시에 거기 경주시에서 사람들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말들을 만났다. 예. 오후 8시가 넘어서 경찰이 옵니다. 예. 경찰이 왜 왔을까요? 그 아저씨가 경찰을 불렀기 때문이죠. 업무 방해로. 동물보호법 위반 뭐 이런 걸로 이쪽에서 네. 고발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한 시간 뒤에 예. JTBC 뉴스를 타고 말 학대 영상이 방송됩니다. 전국에. 예. 그때는 이미 활동가분들도 돌아가셔야죠. 집에. 고발장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로 철수를 했답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아저씨는 다급히 전화를 합니다. 활동가분들에게. 그 아까 그 쫓아냈던 아저씨가요? 뉴스를 보신 거죠. 뉴스를 보고 나서. 예. 네. 방송을 봤다. 예. 그거 나 맞다. 예. 미안하다. 내일 자수하겠다. 자수? 자수하겠다. 예. 이제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젠. 활동가분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예. 사람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말을 넘겨달라. 말은 다른 곳에 벌써 팔았다. 어디요? 그럼 우리가 다시 사올 테니까 당신 협조해 달라. 예. 그건 할 수 없다. 왜? 모르겠어요. 증거가 채취될까 봐. 말이 증거라서 그런 거겠죠? 알 수 없습니다. 예. 네. 사실 활동가분들이 궁금할 것은 예. 뭐 말의 안전의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그 제 1차 목표가 그거죠. 예. 결국 뭐 구해졌는지 이것은 뭐 알기 어려운데 우리한테 이것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정보는 요거예요. 저희 우리 살고 있는 서울시 시내에도 있고요. 예. 청계천을 돌아다니죠. 예, 예. 있어요. 말들이. 예. 이제 안 돌아다닙니다. 아, 그래요? 2012년부터 안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없어졌어요? 예. 시정이 바뀌었군요. 말을 활용한 꽃마차 사업은 지자체가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해요. 허가나 등록 기준도 없대요. 말의 경우에는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을 적용받을 수도 없대요. 아, 그래요? 완전한 반려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식용만을 위한 동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범주가 필요한 동물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엔 식용, 어떤 경우엔 반려. 현재 상태에선 법적인 법이 관리한 영역의 외부에 있는 존재네요, 말은. 그렇습니다. 예.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용이 없다는 거죠. 거기도 역시 또 아직 시스템이 구성되지 않은 예. 지역이군요. 그러니까 말산업육성법, 육성법상의 예. 말이용업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밑에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저거겠죠. 승마경기 이런 걸. 승마장이 아닌 데에서 예. 예. 승용말 임대, 말트래킹, 승마체험 이런 것들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법에는 들어있는 게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에 이용되는 말을 등록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랍니다. 거기 말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쪽에선. 그렇습니다. 예. 예. 아, 도박에 쓰이거나 돈이 관련된 게 아니면. 그리고, JTBC의 뉴스가 나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예. 법이 미비했고, 제가 이제 뒤져보면서 알아낸 다른 하나의 사실은 요거였습니다. 경주시는 그동안 꾸준히 민원을 받아왔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짧죠? 아, 짧고, 정말 알기 싫은 거네요. 네. 계조씨의 하루라니. 네. 그리고 요 부분은 뭐, 드라이한 팩트고, 추측도 불가능한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실제로 권고를 하지 않는 권고 사직이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죠? 사람을 대상으로. 예, 예. 사직하고 싶을 때까지 괴롭히는 거죠. 뭐, 그렇죠. 아, 예, 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말은,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보험의 대상은 된답니다. 그것도 별개의 문제죠. 예. 네. 어떻게 죽었는가를 체크를, 그, 보험회사에서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죽으면 또 보험금이 나오는 범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 정도까지 알아냈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 일단 첫 번째로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신고되고, 막, 민원이 나와 발생했는데, 왜 여태까지 처리를 안 했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떠오르는 문제는, 이런 현상이 경주에만 있는 것은 아닐 건데. 여기저기 다 아닐 것이다. 여기저기, 이게,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것저것 다 이런 건지, 아니면 경주가 그중 유달리, 극악무도한 상황이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은 현상들, 아주 소수로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 체계가 너무 허술하구나. 시스템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다. 네. 물론, 그 식용으로 개고기를 먹는 경우, 그것도 이 법 외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네. 그런 것처럼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 아직도 많다.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현재 현행 헌법의 재헌회가 소집된 지가 벌써 70년이 다 돼가는데, 네. 아직도 법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다. 네. 이런 문제가 또 떠오르네요.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어떤 계저씨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고, 회사의 회계를 책임지는 부장님이셨는데,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기 위한 자신의 신공을 자랑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뜻이에요? 2년이 되기 전에 예. 존나게 괴롭힌다. 갈구는 거죠, 그냥 계속. 따돌리고 예. 출근하기 싫게. 부부동반 뭐 몰래 하고 야유회 몰래 가고 기만 빼돌리고 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안 좋은 소문을 내? 뭐 종북이라더라 뭐 뭐든 할 수 있죠. 그거죠. 국채보상운동 할 때처럼 돈을 네. 빼돌렸다 뭐 이런 거. 네. 걔가 갔다 뭐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든 자른다. 예. 네. 그리고 시장에 사람은 많기 때문에 또 들어온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오, 저는 이 계저씨 앞에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수익을 내기 위해 있다면 이 아저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그렇다고요. 네. 아, 저 예전에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목장에 간 적이 있어요. 네. 말목장에. 네. 우리나라에서 말이 태어날 곳이 사실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집집마다 뭐 시골에서 말로 바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마사회 관련해서 큰 말들일 텐데. 그렇죠. 그 말들은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좋은 걸 먹으면서 자랍니다. 어렸을 네. 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말들 중에 어떤 자신의 경주마로서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늙었거나 다치거나 네 예. 그런 말들이 그런 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폐마들을 그런 유원지나 이런 데 보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인간들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그대로 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만 상상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는요, 공인된 공기업 한국 마사회가 있고요. 공인되지 않은. 한국에서 마사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협의회. 한국 마사오. 네. 마사오회. 비공인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아, 단체가 아니라 그냥 개인이네요. 한국 마사오. 아니요, 전에 누가 있었어요. 아니, 트윗상에서. 네. 그 마사오 사랑 모회, 뭐, 마사회라고 해가지고. 네. 몇몇이 그걸 결성하겠다는 둥 막말을 일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은, 예. 지난 대선에, 예, 출마를, 고려하셨었기 때문에. 사조직을 벌써. 예, X사회 예. 하나 정도는 필요하죠. 예. 예. 광의의 정치인과 기동치 시간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뚝심송사 행공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단 하나. 다짜 맞고 신의 손. 거품, 향, 색깔. 다들 뭘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진하고 많지? 저 화학성분들 내 피부에 남는 건 아닐까? 시간만 많으면 코코넛 오일로 내가 샴푸를 만들겠지만 난 바쁘니까. 빅그린 약산성 헤어케어 시스템. Big Green Sulfate Free. 네, 물뚝심송 상인공은 수고해주셨고 내일의 기동치즈 순서가 좀 걱정돼요. 왜요? 일단은 그 수레하고 말 가는 소리를 잘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자신이 좀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일의 티저를 살짝 해드리자면 내일은 이제 뭐 불법 체류자 뭐 불법 체류 외국인 뭐 이민자 네. 혹은 성소수자이기도 하고 그럴 건데 아까 우리가 이제 쉬는 시간인가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뭐 할배가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늙은 이 사람이 지나가던 담배 피는 아가씨한테 시비 걸잖아요. 아 예. 근데 이용이 아까 얘기해 준 것 같다. 옆에 남친 있으면 시비 안 건대네. 그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 같은 거야. 남친 있으면 시비 안 건대. 병신들이 왜 그러지? 근데 보면 비겁한 사람들이 휘두르는 폭력이 몇 배로 더 잔인하지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네. 네, 오늘 그런 얘기 살짝 했고 네. 내일도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마형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썩 기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네, 즐기실 수 있는 기동치제를 가지고 주말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 하루만 더 일하시게 되어 다행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 저와 함께 고생하십시다. 네. 내일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